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 중에서도 그 동사의 3단 변화요. 3단 변화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사의 3단 변화.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요. go, went, gone.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이 단어 같은 거는요. go, went, gone. 이건 아마 뭐,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배우는 그 동사의 변화 형태입니다. 3단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예,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참 재밌는 게 고교생 중에서도요 이 3단 변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go가 있습니다. go. 여러분 이 go는 품사가 뭘까요? 이 go는 품사가 당연히 verb죠. 동사입니다. 그죠? 그죠? went는, 여기 went는 품사가 뭘까요? 이 went도 당연히 품사가 verb, 동사죠? 그죠? 그럼 이 동사 go랑 이 went라는 동사, 둘 다 동사 동사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아, 선생님, 이거 쉬워요. 그죠? 얘는 뭐예요? 현재고요. 그죠? 현재예요. 이 went는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마지막 3단 변화에 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뭐냐? 바로 과거 분사라는 친구들입니다. 과거 분사요. 그럼 얘가 과거 분사, 즉 이제 영어로는 우리 보통 PP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PP는 원래 past participle이라는 영문의 이제 약자인데요. 과거 분사인데 중요한 건 이 과거 분사는 과연 그럼 품사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go는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선생님,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잘 보십시다. go는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가다라는 뜻이죠. 가다. 그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went는 똑같이 동사로 과거 뜻이 뭐겠어요? 갔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가다, 갔다. 그죠? 그럼 얘는 go는 뭐예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고등학교 그냥 중간 정도 성격 학생들도 야, 고는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로요 뭐 갔었다? 뭐 갔었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다.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즉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의미는 기본적으로 의미는 이 동사 동사 원형, root verb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go, 동사 원형, 첫 번째 현재 동사, 동사 원형의 의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뭐냐? 형용사로 쓰이고 게다가 또 뭐예요? 완료, 수동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얘는 뭐다? 가다예요. 그죠? went는 뭐다? 갔다예요. 그죠? go는 바로 뭐냐? 가버린 혹은 간. 그쵸? 써볼까요? 제가 그럼 가버린 혹은 간. 자 보십시다. 가버린도 어때요? 가버린 뒤에 올 애들이 사람, 뭐 여자, 남자, 친구, 가버린 선생님, 가버린 어때요? 뒤에 다 명사 오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간, 간 이 친구도 똑같죠? 간 사람, 간 여자, 간 뭐 친구. 그죠? 얘도 명사오죠. 이해되셨어요? 즉 형용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완료수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완료수동. 그러니까 가버린이나 간이 된 거예요. 왜? 완료수동의 완료수동이라고 이 형용사를 이 과거분사를 규정하지 않으면 잘 보십시다. 한국말로 이런 말 있을 거예요. 가고 있는. 되셨습니까? 가고 있는. 그렇죠. 얘도 가고 있는 사람, 가고 있는 여자, 가고 있는 뭐 배, 가고 있는 차. 얘도 어때요? 명사로서 쓰일 수가 있어. 아, 형용사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의미가 능동, 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ing, going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ing는 뭐예요? 현재 분사인 거죠. 똑같이 형용사지만 얘네들은 지금 과거 분사고 이 ing가 붙은 애들은 현재 분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3단 변화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과 문법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surround. 이런 단어가 있어요. surround. 그럼 3단면은 surround, surrounded, surround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surround. 얘는 뭐예요? 동사죠? 저 surrounded는 동사 과거고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surrounded는 PP잖아요. 과거 분사예요. 그럼 이제 뜻을 한번 붙여볼까요? surround는 뭐예요? 둘러싸다 라는 동사인 거고요. 그죠? 현재 동사예요. surrounded는 둘러싸다. 그럼 surrounded는 동사 과거로 둘러쌌다. 그죠? 그럼 이 PP로 surrounded는 무슨 뜻일까요? 둘러싸고 있는 일까요? 아니죠. 둘러싸고 있는 surrounding이 돼야 되겠죠. 왜? 싸고 있는은 능동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우리 PP는 무슨 뜻이다? 완료 수동의 의미를 쓰인다 라고 우리 배웠죠. 그쵸? 그럼 완료 수동의 의미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surrounded 하면 둘러싸여진. 이해되십니까? 그죠? 어때요? 여기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던 이 과거 분사의 뜻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셨던, 외웠던 그 3단변의 과거 분사, 이 과거 분사의 뜻을 이제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목숨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사의 3단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제 이 3단 변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요. 한 4, 5가지 정도 되니까 3단 변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1번 형태인데요. 이렇게 AAA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동사죠.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동사 과거. 세 번째는 뭐예요? PP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개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갑니다. 얘 첫 번째 있습니다. burst, burst, burst. 얘네는 동사도 burst, 동사 과거도 burst, 그죠? 그 다음 PP, 과거 분사도 burst.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AA 형태. 그래서 이렇게 3단 변화가 모두 똑같은 형태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겠고요. 밑에 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이렇게 이해구면. cast, cast, cast. 얘네들도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자, 그럼 또 제가 여러분 보시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형태인데요. ABB형이 있습니다. ABB형. 이것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A는 동사 원형, 그쵸? root verb, 동사 원형에 B는 뭐예요? 얘는 당연히 동사 과거죠? 그쵸? 동사 과거 형태.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얘가 이제 PP 형태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A만 다르고 동사 과거하고 과거분사 형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첫 번째 얘 갑니다. 첫 번째 얘 가면요. bring, brought, brought. 그쵸? 얘가 지금 A, B, B. 그쵸?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B, B. bring, brought, brought. 이런 형태가 있고. 얘 하나 더 가볼까요? 여기 얘 두 번째인데요. 하나 더 가시면요. by, boat, boat. 얘도 어떻습니까? A, B, 그 다음 B 형태. 이렇게 되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좀 더 내려드릴게요. 좀 더 내려드리면요. 이제 세 번째 형태요. 세 번째 형태는 이제 동사 원형이 root verb가 A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동사 과거, 그죠? 동사 과거가 B고요. C가 과거 분사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A, B, C형입니다. 지금 뭐예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세 개 다 다른 거예요. 세 개 다 형태가 다르다.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를 하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gin, began, begun. 그죠? 얘가 A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B, C.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3단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 더 가볼까요? 두 번째 예문 가면요. drink, drank, drunk. 그죠? 얘도 또 틀리죠? A, B, C. 다 따로 놓은 거예요. 그죠? 마지막 이거 그냥 같이 갈게요. 세 번째 예문 보면 swim, swum, swum. 그죠? swim, swum, swum.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A, B, C 형태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이제 4번, 5번. 아, 제가 조금만 더 올려드릴게요. 예, 가볼게요. 4번 보면요. 4번은 A, B, A 형입니다. 그죠? A, B, A 형.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동사 원형과 PP가 갖고 동사 과거는 다르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문 가면요. come, came, come. 그죠? A, B, A. 그죠? 즉, 동사 원형하고 과거 분사하고는
같은 거죠, 형태. 그래서 ABA 형태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가볼까요? 두 번째 예문 보면요. Become, became, become. 그죠? 얘도 A, B, A 형태로. 그죠? 같은 거죠. 이 동사 원형과 과거분사.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지금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더 가볼까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하나 더 가면요. Run, ran, run. 여기도 어떻습니까? A, B, A.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런 형태들의 3단 변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단 변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저도 그 제일 싫은 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외우는 건데 이 3단 변화는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죠? ABCD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를 못 외우시면요. 아주 기본적인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우지 못하시면 영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선생님 영어를 좀 빨리빨리 좀 해서 어느 정도 그 좀 빨리 숙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은 제발 딴 거 마시고 이 동사 필수 동사 보통 한 300에서 50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 필수 동사 그 500개는 반드시 3단변을 외우셔야 보다 빨리 그쵸? 여러분들 진도를 나가시고 보다 빨리 숙달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 5번 보면요. 5번은 뭘로 나뉘면 별표입니다. 5번 별표고요. 얘네들은 헷갈리기 쉬운 동사의 3단 변화. 아, 어때요? 우선 제목부터 딱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헷갈리기 쉬우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시험은 항상 어때요? 애매하고 헷갈리고, 그죠? 독특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 갑니다. 여기 lie, light, light 얘네들 lie, lay, lane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제가 하나 더 써드릴게요. 여기에 lay, laid, laid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 lie, light, light, lie, lay, lane, lay, laid, laid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한 맨날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것을 공부하는 이상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거짓말하다라고 종류가 다른 동사예요. 그쵸? 얘는 거짓말하다는데 이 얘하고 지금 lie, lay, lane하고 lay, laid, laid는 뜻도 비슷해요. 근데 얘는 얘는 자동사고요. 이 친구는 자동사고 이 친구는 타동사예요. 그쵸? 타동사는 뭐예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동사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눕다, 놓여있다 라는 뜻이고 얘는 뜻이 뭐냐면요 얘는 뜻이 눕히다 그쵸? 눕히다 혹은 놓다 그쵸? 눕히다, 놓다 얘네들 뭐예요? 플러스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쵸?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lie, lay, lane, lay, laid, laid 그쵸?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세 개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기 세 개 전부 다 얘네들도 rise, rose, Rise, rose, risen, 그죠? 얘가 자동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raise, raise, raised. 얘가 지금 타동사예요. 이 친구들도 항상 나옵니다. 영어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매번 나오니까 토익이 됐든 토플이 됐든 탭스가 됐든 문법 관련해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오는 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이기는 전략이죠. 그죠? 계속 틀리지 마시고요. 억울하게. 그죠? 이왕 외워야 되니까. 얘네들은 일찌감치 완벽히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 잘 아실 거예요. 저 웬만하면 외우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진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정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 5번에 헷갈리기 쉬운 동사의 3단 변화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